게임의 역할을 정의를 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밸런스. 모든 지수들의 밸런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밸런스를 체킹합니다. 이게 마이닝을 대신하는 거예요. This process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Alternative라고 해야 되나요? Is an alternative to mining process. 말은 마이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갭은 끊임없이 모든 지수들의 밸런스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체크를 하는 것이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좀 다릅니다. 첫째, 갭 자체는 어떤 헤드쿼터나 본부나 어떤 메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갭이라고 하는 메인 시스템이 있지 않고 이것은 그냥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수풀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갭은 Gap is a network rather than a system.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모든 수풀들은 어떤 갭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디서 갭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의 디스트릭트 혹은 바운더리 내에서 갭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주도의 제주시를 관할하는 수풀. 그죠? 그 수풀은 제주시에 있는 지설들만 관할을 해요. 그 제주시에 있는 지설들에 대해서만 갭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지설들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ABC 밸런스, 어떤 한 수풀의 ABC 밸런스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화폐 ABC의 위조나 부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수풀의 밸런스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어떤 수풀들 아니죠 지설들의 그 밸런스를 다 합친 것, 잔고를 다 합친 것, 그죠? 다 합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립이다. 근데 1억 립이 계속해서 1억 립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제주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래, 제주시 내에 홍길동이 제주시 내에 임꺽정의 어떤 국수를 사 먹고 돈을 얼마를 지불했고, 그러면은 임꺽정이 지불한 돈이 누구야? 그 성춘향이나 누구의 홍길동이죠. 홍길동이 임꺽정의 국수를 사 먹었다면은 홍길동이 지출한 돈이 임꺽정의 수입하고 정확하게 매칭되잖아요. 그러면은 홍길동의 잔고는 줄어들었지만은 제주시 전체로 보면은 잔고가 변함이 없죠. 그죠? 제주시 전체에서 변함이 잔고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시 내에 있는 지설들이 중에서 누군가가 화폐를 위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거래가 부정 거래, 사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누굴 속여 가지고 실은 가치가 1립밖에 안 되는 것을 100립에 판다거나 뭐 그런 어떤 사기성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어쨌거나 화폐 자체를 위조하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떤 폴저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폴저리 역시도 아니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드 사기성 거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래는 또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잡아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자본시장 국적화폐는 뭐 암호화폐나 국적화폐나 상관없이 사기성 거래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섯 번째도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한글로 한국어로 하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보기 좁나요? 첫째 해서 어느 한 수풀, 어느 한 수풀의 총 잔액이 변함이 없다면, 그 수풀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어떤 위조 ABC가 만들어진지는 않은 거다. 그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수풀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시를 관할하는 수풀이 있고 제주시 상위 수풀로는 제주도를 관할하는 수풀이 있고 제주도를 죄송합니다. 제주도의 상위 수풀로는 한국을 관할하는 수풀이 있죠. 한국을 관할하는 수풀에서 잔액이 똑같다. 한국 내에 있는 지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잔고를 합친 금액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 내에서 새로운 가짜 ABC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통화, 기존의 국적 통화, 한국 기존의 국적 통화나 또는 속칭, 자칭이죠. 자칭 암호화폐. 실제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들과 달리 ABC는 위변조뿐만 아니라 사기성 거래를 방지할 메커니즘도 제공합니다. 제공. 사기성 거래라고 하는 것은 100원짜리를 뭐 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이 사기성 거래죠. 그죠? 아니면은 뭘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안 주는 거 돈을 받는 거죠. 이것도 사기성 거래잖아요. 그런 거래를 방지할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종래의 화폐들은 그런 기능이 없죠. 그리고 가장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어떤 속칭 암호화폐들이죠. 속칭 암호화폐들과 달리 ABC 거래는 전역으로 브로드캐스팅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거래를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그 정보를 보내줘야 돼요. 그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 소위 말하는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동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억 명이 뭐 이 어떤 특정한 화폐를 이용한다 그러면 100억 명이 생산하는 매일같이 생산하는 그 뭐 수천억 건의 거래가 개개인에게 다 그 날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루에 매일같이 어떤 수백억 건의 거래 정보를 매일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ABC의 거래는 전적으로 브로드캐스팅된 게 아니라 오직 동일한 수풀 내로만 내의 지설들에게만 브로드캐스팅됩니다. 근데 동일한 수풀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동일한 수풀. 동일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수풀입니다. 공통의 수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의 홍길동과 제주시의 성춘향이 국수를 사고 팔았다. 그죠? 홍길동이 성춘향에게 국수값을 주고 성춘향은 국수를 홍길동에 제공한 거예요. 그럼 홍길동과 성춘향 이 두 사람을 관할하는 동일 공통의 수풀은 뭐예요? 제주시 수풀이. 그죠? 따라서 이 거래는 제주시의 지설들에게만 브로드캐스팅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주시의 지설들에게도 브로드캐스팅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굳이 말하면 제주시의 지설들에게만 브로드캐스팅되거나 좀 알고리즘이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됐구나. 혹은 제주시 수풀과 이 수풀의 미러 수풀들. 미러 수풀. 거울이죠. 미러 수풀에게만 고지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나는 그 누구의 거래 정보도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누구의 거래 정보도 받지 않고서도 어떤 장부의 진위가 항상 옳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속칭 암호화폐들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든 거래 정보를 전달해야만 그 정보, 그
그 글의 진위가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특정 글의 진위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글의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스프 아키텍처입니다. 그것이 공간 웹이죠. 공간 웹. 공간 웹 아키텍처. 또는 오픈AI 플랫폼이 종래의 브로드캐스팅을 대신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대신하는지, 공간 앱이나 오픈AI 플랫폼이 종래 브로드캐스팅을 어떻게 대신하는지를 좀 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